네, 안녕하세요. 들 자, 빈칸 출발입니다. 자,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그렇죠? 무지간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자, 빈칸이 상위 개념, 나머지가 하위 개념, 일곱 패러 프레이징 합니다. Okay, new technology tends to come from new ventures, startups. 새로운 신기술은요, 보통 새로운 벤처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보통 벤처 기업에서 나온다는 거죠. 벤처 기업을 다른 말로 소규모 신생 기업을 해서 스타트업, 그렇죠? 스타트업이라 스타트업, right? Okay. 알아두세요, 이 용어. 스타트업 하면 바로 소규모 신생 기업을 말합니다. From the, from 나오죠? From A to B, from to B, 그죠? 그다음에 또 나오는 형들, to C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정치 분야에서 Founding Fathers, 그다음에 과학 분야에서 Royal Society, 그다음에 자 사업 분야에서의 Fairchild Semiconductors, Traitors, Right? 자, 여기까지 다 모두 소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 나오죠? 이게 바로 스타트업. 스타트업. 그죠? 네. 이 신생 그룹의 사람들이 자, bound together. 기본적인 bind죠? bind가 뭔가를 이렇게 서로 묶어내는 건데 얘들이 서로 묶인 거잖아. 그래서 어떤 a sense of mission, 어떤 mission, 임무. 그죠? 어떤 임무적인 의식, 임무적인 정신으로 함께 똘똘 뭉친 소그룹의 사람들이 have changed the world, 세상을 for the better,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이것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바로 뭐죠? Negative, 부정적인 것입니다. It's hard,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뭐냐면 부정적인 거다. 볼까요? It's hard to develop new things in big organizations. 자, 뭐냐면 대기업에서는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To do it by yourself. 대기업에서 혼자 한다는 것이, 그쵸? 더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자, 왜 대기업에서 혼자 뭔가 한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Bureaucratic hierarchies. 저기 이제 관료주의적이죠? Bureaucratic이라는 것은 관료주의. 관료주의적 위계질서입니다. Hierarchy라고 하는 것이 위계질서예요. 그러니까 관료주의적 위계질서가 서서히 움직여요. 그리고 entrenched interest. 이게 뭐냐면 entrenched가 무슨 말이죠? 굳어진 거죠. 굳어진 흥미. 굳어진 어떤 관심. 이제 관료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위계 질서가 많잖아요. 계급 사회에서는 뭡니까? 아래쪽에 있는 부하 직원이 어떤 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굳어진 그런 흥미가 바로 위험성을 피한다는 거죠. shy away from 하게 되면 뭐뭐를 피하다. 시작! 뭐뭐를 피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료사회에서는요, 자기가 뭔가 실수하게 되면 욕을 먹잖아. 위태롭잖아. 그치? 그래서 좀 굳어진, 좀 분위기가 굳어진 그런 흥미가 위험을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나 또 위험성 생길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왜? 괜히 했다가 뭐 일 망치면 잘리잖아. 그치? 오케이, 좋아요. In the most dysfunctional organizations, 가장 functional하면 기능적인데 앞에 DYS가 붙어서 자, 어떻게 해요? 가장 dysfunctional organization이니까 뭐냐면 가장 뭡니까?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가장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becomes a better strategy for career advancement than actually doing work.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뭐야? 그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Signaling 표시하는 거, 알려주는 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됩니다. 뭘 위해서? 어떤 직업 발전, 또는 뭐야? 회사에서의 뭡니까? 경력의 발전이니까 어떤 뭐 승진되겠죠? 승진, 그죠? 네, 승진에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뭐보다?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큰 조직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사고치기보다는 그냥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 그죠? 알리는 것이 승진을 위해 더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승진에 빠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At other extreme, 그 반대적 측면이죠? Extreme은 극단이니까 반대 극단,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죠? 자, 이 대기업, 그렇죠?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스타트업이죠? 네. 이건 큰 규모, 이건 작은 규모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뭡니까? 아, 새로운 신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여기보다는. 자, 오케이.
alone genius. 이거죠? 여기. 어. 그 혼자 천재는 어떤 고전적인 작품이라든지 문학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는 어떤 전체 산업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혼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지 큰 그룹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이 스타트업, 다시 말해서 이 신생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합니다? 어떤 원칙에 작동합니까? On the principle that 이런 원칙에서 작동합니다. You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to get stuff done. Get done이죠? 어떤 일을 get done,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자, 오케이? 여기서 자, 이 스타트업, 스타트업에서는 뭡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작은 소규모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끝내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고 또 뭘 할 필요가 있다? 볼게요. 자, 보세요. So that you actually can.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stay small enough. 충분히 작은 규모를 유지하라는 거죠. 작은 규모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을 줘라. 그 다음에 라이벌 회사보다 더 잘 하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라. 조직을 통제하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자,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기업이 소규모 집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쵸? 멋진,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정답은 뭐일까요, 여러분들? Okay, stay small enough so that you actually can, right? 오케이입니다. 자, 커버리면, 그쵸? 커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몸살이다 그랬죠, 몸살이요. 그러니까 작아야만이, 그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고, 리스크를 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okay, see you next time. 네. Bye-bye.